이 적어놓은 게 7이 연명성, 그 다음에 또 7이 월명성, 3이 딱 이거 보는 순간에 이제 좀 나중에 공부하시고 나면은 딱 보는 순간에 아, 이 사람은 77, 와, 돈하고 어떤 그런 관련이 많겠구나. 7 아까 재벌들 많다 그랬죠. 근데 이건 연명성은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뽑아봅시다. 1, 9, 7. 그럼 10하고 12. 그러면은 4 나오죠. 11에서 4 빼면은 7 나오니까 맞고. 그리고 연세가 60 이하인 분은 그 하나만 그리면 되는데 두 개를 그려야 돼요. 지금 한 군데 똑같은 숫자 두 개가 들어있죠. 이 기운이 엄청 강하다고 보십니다. 그러면 젊었을 때 돈을 엄청 돈에 관해서 엄청 많이 만졌거나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물론 또 돈만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자, 여기서 나이를 적어가는 방법은 어떻게 적는가 하면은 띠를 유, 닭띠잖아요. 그죠? 그럼 닭띠면 여기가 유자리죠. 신, 유, 술, 해, 자, 휴, 인, 노, 진, 사, 오, 미. 여기서 한 살, 다섯 살. 여기서 여섯 살, 열 살, 열한 살, 열다섯, 열여섯, 스물, 스물하나, 스물다섯, 스물여섯, 서른, 서른하나, 서른다섯, 서른여섯, 마흔, 마흔하나, 마흔다섯, 46, 50, 51, 55, 56, 60. 이제 60까지 이렇게 적는 거예요. 띠에서 시작해가지고 한 살, 다섯 살 쭉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찾으면 됩니다. 아까 전에 공부한 거, 왕살. 자, 5가 됐는가 보기. 5, 딱 있죠? 이런 게는 특징이 바로 드러납니다. 여기 바로 안금살, 안금살이니까. 이 나이 때, 이 나이 때, 한 살, 다섯 살 때까지 큰 문제 없죠? 안금살, 안금살. 충이 되는 게, 유하고 충이 되는 게 이 자리죠, 그죠? 파살. 뇌하고 충 되는 게 이 자리죠, 그죠? 파살. 그러면은, 어릴 때 구사회생으로, 예를 들어, 큰 병이 걸렸다든지, 한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하면 됩니다. 맞아요? 고기를 끄떡끄떡 하시네. 이제 통계는 안 내봤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그 한 7, 80%? 한 80% 돼. 그런데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만 해가지고 이것만 판단 안 해요. 명리 사주도 보고 같이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근데 의외로 적중률이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 안 맞는 걸 갖다가 하면 큰일 나죠. 그 다음에 자 한번 봅시다. 삼합 함차. 삼합 사유축이죠. 사, 유, 축. 그 다음에 해묘미죠. 해, 묘, 미. 그래도 여 힘든데도 별이 하나 들어가 있죠. 삼합선. 그 구사일생. 그러니까 삼합선이 있으면은 어려운 것도 이제, 물론 이제 고생은 엄청 하는 거죠. 안파가 이렇게 몰려있으면은.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그 요새 같으면은 암 수술했다. 살아나는 사람이 있고 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제 누구 이제 위중한 병에 걸렸다 했을 때 딱 봤는데 삼합선도 없어. 그러면 그걸 판단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구가 뭐예요? 원래 구가 화잖아요. 화. 화가 이거 금자리죠. 화가 금.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까지 해가지고 이제 생극까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명리에 우리가 이제 적용할 게 파, 삼합, 그 다음에 오행의 생극. 이 정도만 하면은 이 충분히 이제 고성을 풀 수가 있는. 그 다음에 한눈에 싹 들어오는 장점이 있어요. 보면은 딱 한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아, 이거 한눈에 들어오고. 그러면은 자,
31살, 35살 때도 왕의 내 고집 때문에 이게 이제 보통 이때가 결혼인데 이때가 변화궁이잖아요. 변화궁에 별 있고 이때는 좋은 변화가 있었겠구나. 그런데 이런 아까 위험하거나 약간 비밀스러운 거, 뭐 연애라든지 뭐 비밀스러운 거, 변화, 상속, 또 여기는 상속궁이니까 나중에 이제 곧다할 거예요. 하나하나.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상당히 좋죠. 36부터 45살까지는 66, 고급스럽고 귀하고 거래, 교제 이렇게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고. 뭐 이때도 이거는 이제 결혼, 연애, 뭐 교제, 거래 이런 게 일도 많이 하면서 이제 이게 보면은 50만 살 때부터 60살 때까지는 일도 많고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그랬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거 보면 재밌어요. 그 왠가면은 제가 한 4살쯤에 수술했어요. 수술에 목 수술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34살인가 그때 머리 깨져가지고 머리 수술했어요. 짜고 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하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제일 명리나 공부할 제일 문제가 자신감, 내가 맞을까? 과감하게 하시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과감하게 하시면 돼요. 이것은 동양의 우리 학문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 했거나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했거나 이 공부에 도움 엄청 주시는데, 자기 모든 걸 밝히는 게그 쉽지가 않아요. 군호는 이제 명예라든지 명예도 되고, 이제 우리가 숫자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학문, 명예, 그렇죠? 아시네? 그 다음에 화, 원래 굳이 구가 화인데, 화는 자기를 드러내는 거, 예술도 되고, 학문도 되고, 아까 이런, 이래 있으면 어두운 학문이라고 그랬죠? 잘 드러나지 않는 거, 왜? 수니까. 강궁이니까. 근데 이 궁은 화려하고 드러내고, 뭔가 이래 밖으로 내보이는 거. 이제 응용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1살 때부터 120살까지 보는 거는 이제 연하고 일을 봅니다. 그러면은 7, 경유. 그 다음에 3, 경에. 그 다음에는 7, 8, 9, 1, 2, 3, 4, 5, 6. 그 다음에 3, 4, 5, 6, 7, 8, 9, 1, 2, 6, 7, 8, 2, 3, 4. 이거는 연습 몇번 하세요. 몇번 이거 돌리는 거는. 몇번 하시면 숙달돼요. 금방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 나이 한번 적어 봅시다. 이제 U에서 한 달, 61살 때부터 이제 가면 됩니다. 여기. 61살, 65. 66, 70, 71, 75, 76, 80, 81, 85, 86, 90, 91, 95, 96, 100, 101, 105, 106, 110, 111, 115, 116, 120. 이제 이렇게 나이 적고 난 다음에 이제 찾아야 될게 오왕살, 파살, 안금살 요 찾아보면 됩니다. 삼합선. 자, 오가 여기 있죠? 그러면 여기 안금이 되죠? 안금살. 오가 여기 안금살. 그 다음에 사유축, 사유축, 사유축. 그 다음에 해묘미. 여기가 해. 묘미. 그 다음에 삼합선 다 나왔고, 파살이 묘유충. 파살. 그 다음에 사해충, 여기 파살. 그러면은, 이 안파가 같이 있죠? 이때, 91, 95. 지금 이제 여기 거의 끝났고, 그죠? 거의 끝났고, 잘 흘러가죠? 여기서 안팎이 몰렸죠? 아, 이분은 91살, 94살, 또 96에서 105살, 요 사이가 문제가 되겠구나.
어차피 이제 만약에 지금 의료기술이 하도 발달되니까, 물론 상압도 있고 하니까 위험한 고비는 넘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여튼 조심은, 어때? 9시간, 9살달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 작년에 사고를 제가 내고 났거든요. 네, 거기에. 근데 사고 나도 괜찮았죠? 그게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성이 이제 앞으로 하시면 아시겠지만은 한눈에 명이열나면 머리가 막 쪼개지고 그런 게 있어. 물론 이제 명이 장점도 있으니까. 그런데 같이 하면은 아마 좀 명이 좀 하신 분들은 구승이나 매아나 같이 하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이제 개업을 시켜드리려고 한 이유가 이거 있고 또 타로도 있고 또 하니까 여러분들이 내한테 맞는 거 꼭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머리 좀 아프실 겁니다. 뭐 처음 듣는 용어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이 업을 하면